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요사이 조국 게이트에 분노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20대의 시국관이 특히 문재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생각이 30대, 40대와는 확연히 다르고 오히려 50대 이상의 노장층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20대,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입니다. 20대 남자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또 군대를 제대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직업이 없든지, 지금 20대 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분노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잘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주에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학내에서 했기 때문인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분노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받을까 하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연합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글쎄요, 광화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만큼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또는 분노하더라도 그걸 용감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홍콩 시위와 비교를 하면은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홍콩 시위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도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앳돼 보이는 젊은이들이 주도한 시위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진핑의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범죄자 송환법도 사실상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중국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일단은 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젊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에는 아직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민한 감각을 갖지 못하니까 언론도 이 부패 문제에 집중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이념 문제는 놓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위기를 보고 이 정도의 부패를 보고 이 정도의 반역적 행위를 보고도 젊은이들이 행동하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 하면은 상당히 한국의 미래를 좀 걱정하게 만듭니다. 4.19가 우리나라 역사상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꾼 경우죠. 1960년 4.19. 4월 26일 날, 26일에,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하면서 이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청와대가 경무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흘 전에 4.19 때 총상을 입고 입원한 학생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위문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젊었을 때 유명한 선동가였고 유명한 대목꾼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종 시절이죠. 그때의 모토는 개화였습니다. 개화. 아직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했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이 반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투사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다만 그 방향이 달라졌죠. 그때는 소련, 중국, 북한, 때로는 미국을 상대로
이 방골 기지를 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의 젊은이 취업에 목을 매고 있고 또 군대에서 학교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니까 이런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좀 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나마 대학교 이외에 한국에서 가장 잘 조직된 이 자유 수호 조직은 군대죠. 그러나 군대는 평시에는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기독교. 요사이 정광훈 목사 등 이 반문재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 핵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또 다른 이 한국 기독교 세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이 전면 광고입니다. 주최 한국 기독교 단체 및 유관기관 주관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 한국교회 기도의 날 한국교회 기도의 날 2019년 10월 3일 12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장소는 서울시청역 앞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취지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전국 교회여 천만 성도여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우리의 국가와 교회가 존망지초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은 모입시다.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내가 아니라도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국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경제회복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정녕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 시대적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 동포의 신앙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위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경건한 사회를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기 협력기관 해서 굵직굵직한 단체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협의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대한기독교총연합회, 한국개신교단협의회, 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협의회, 세계개혁교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한기독교평신도협회, 서울기독청년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여기 쭉 명단이 조직과 목회자의 명단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별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목회자들이 또는 단체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분들이 강경한 투쟁 목표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를 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넣자든지 끌어내리자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제는 문재인 정권이 반성하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반성하도록 기도하겠다. 반성하도록 기도하겠다는 점인데 여기서 내세우는 것은 정광훈 목사나 한국의 자유진영 그리고 위기를 느낀 이 애국 시민들이 주장한 거하고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북한 동포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10월 3일로 잡혔어요. 자, 이 10월 3일에 광화문에 몰려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장소를 달리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조직은 동화면세점 앞을 요새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청 앞을 다 잡았고 아마 광화문에서 저 서울역 쪽으로 꽉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북으로 동서로는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꽉 찰지도 모르죠. 그러면 큰 십자가가 되는데 그랜드 크로스라고 이름 붙여도 하여튼 지금 분위기는 10월 3일 이 국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동원력이 강하고 결정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는 그 기본 이념이 반공 자유입니다. 반공 자유 민주인데 이게 한국의 헌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헌법 정신이나 거의 90%가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든지, 개인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신성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이 다르지만은 모이면은 방향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이라고 했을 때 분진 합격이 각각 따로 나아가되 목표를 하나로 잡고 공격할 때는 힘을 합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애국하는 방법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반공,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건국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때 서명한, 3.1운동 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 한 분이 불교 대표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 독립운동하고, 건국하고, 그리고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는데, 항상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화를 이룩한 다음에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명은 당연히 자유통일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북한 노예 해방이죠. 북한 노예 해방과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국 기독교가 마음을 모았어야 하는데, 민주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교회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주제가 들어보면은, 하나님한테 나 혼자 행복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거 아니냐? 왜 북한 동포를 해방한다는 가장 큰 주제를 포기를 했느냐?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10월 3일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10월 3일을 아주 역사적인 날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